예, 일곱 번째 익스텐션입니다. 국가 급식 인프라. 이걸 코딩을 해볼 거예요. 상당히 재밌는 주제입니다. 현재 코딩 취지부터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이러한 게 있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이런 걸 코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제일 좋은 것은 식당이나 급식소에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있는 현재 위치로 도시락을 배송하는 거죠. 이게 제일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그럼 교실이면 교실, 집이면 집, 교실의 학생 개개인의 책상으로 혹은 가정으로 배송, 그러니까 급식을 배송하는 거죠.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장 바람직하게 실현한 방식이죠. 그래서 도시락 수령 여부도 확인하고 만약에 미수령 시 장기간 혹은 뭐 어떤 경우든 미수령할 경우에 대응 프로세스 왜 그런지 확인을 한다거나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각 수풀이 구체적으로 각 수풀 단위에서 이러한 일종의 사회적 급식 시스템을 가동하는 겁니다. 가동. 그래서 만약에 전 국민 자택 격리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이미 발생하고 있죠.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서. 그죠? 그런 경우에 각 국민 개개인의 집으로 도시락을 배송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각 수풀이 이걸 이제 급식 시스템을 운영하는 겁니다. 운영. 그래. 그 수풀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읍면동 단위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각 수풀은 관내 혹은 관외의 도시락 공급업체의 생산 비용을 지급하고, 그리고 또 있죠. 또 곱팡에게 운송비용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렇죠? 곱팡도 돈을 벌어야지 물류 시스템을 운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도시락 수량만큼 티켓을 생산할 겁니다. 우리가 티켓 생산하고 도시락 총액 합산하고 배송 총액 합산하고 해서 각각 1항은 도시락 공급업체에 대금을 지급을 하고 2항은 곱팡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거죠. 수풀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수풀은 국가로부터 돈을 받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광역시도로 돈을 지급하고, 광역시도는 시군구로 지급하고, 시군구는 읍면동으로 지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국가는 누가 돈을 주죠? 국민이 돈을 주는 거죠.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세금. 자, 이렇게 순환이 로테이션 되도록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코딩할 때는 다수의 수요자에게 동일 상품을 배송할 때의 코딩 내용을 이해해보자 이겁니다. 그렇죠? 동일 상품은 지금 현재 도시락이잖아요. 도시락을 배송할 때. 도시락이라고 해서 이게 좀 품질 낮은 도시락으로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렇지도 않아요. 요즘 워낙이 도시락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호텔에서 제공되고 있는 도시락들은 정말 보기만 해도 정말 먹음직스러운 그런 시스템이죠. 요런 거예요. 요런 거 마트에서 파는 거, 편의점에서 파는 도시락이 아니라 적어도 요 정도 수준은 되는 도시락을 요 정도는 돼야 좀 먹지 않겠어요? 그죠? 이 정도 되는 혹은 이 정도, 이것도 괜찮네. 이 정도 되는 도시락들을 각 가정, 각각의 학생들에게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한 가지 그거 있죠. 뭐 생각해 뭐가 있느냐니까. 나는 새우 알레르기가 있어서 새우 있는 거는 싫다. 혹은 나는 베지테리언이라서 고기는 안 먹는다. 등등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개개인의 식습관이라든가 수요에 맞게끔 도시락을 또 할당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곱 번째. 개개인의 식성이나 취향에 따라 개개인의 상황, 취향 혹은 식성에 맞는 도시락을 선택할 수 있는 있도록 일련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UI를 제공해야 되겠죠. 자, 요게 우리 다음 에피소드, 그러니까 이번이 아니라 이번 국가 급식 인프라가 아니라 여덟 번째가 이제 시장이에요. 시장 그리고 유통이죠. 시장에서 상품을 고르고 주고 할 때 그럴 때 대응하는 프로세스, 이건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룰 것입니다. 이 부분 빼고 여기까지 6번 항목을 좀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스토리는 토미가 이제 도시락 공급업체가 되었어요. 토미 김밥이 토미 도시락으로 바뀌었습니다. 상호 변경
그래서 고팡은 물류업체이고 홍길동과 그리고 성춘향. 성춘향이 급식 수요자입니다. 성춘향은 토믹 소재하고 있는 수풀은 한경면입니다.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시락은 하루에 한 번. 즉 도시락은 1일 1회.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어떻게 사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은 뭐 1회로 하고 나중에 상황을 봐서 2회나 3회로 늘리거나 그렇게 합시다. 일단 코드는 1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코드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뭐 간단한 내용이니까 그렇게 복잡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중요한 모듈들은 이미 지난 에피소드에서 국가교통물류인프라 코딩을 다 해버렸잖아요. 그죠? 이걸 참조해서 코드를 구성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